뒤에 정신 나간 새끼가 계속 따라온다, 시비 붙는다 그럴 때는 바로 꺼내신 상태에서 제가 해동검도 배웠습니다. 라가리! 라가리 바로 찍어 차겠남에. 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카진성입니다. 자, 오늘은 내 현대의 그 볼륨 무대 중형이었던 자존심이죠. 로나타 렌슈어스 제품 1.6 터보발이 인스퍼레이션인가 플레이스테이션인가 그거 있대요. 옛날에 게임 오지게 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버리네요. 앞소리고요. 자, 오늘 소나타 렌슈어스 차량이 얼마나 직발이 돼지는지, 그리고 코너발이가 완벽하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가성비가 얼마나 좋은지, 어떤 트림을 사면은 대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This is 라진성과 함께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party people! 안녕하세요, 로나타 센슈어스 차주입니다. 저는 볼링장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볼링동호회 1대 회장 상만이 형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알게 됐네요. 정신나간 새끼가 있다고 재밌다고 하셨는데 진짜 정신나간 새끼가 여기에 있었네요. 이 새끼가! 제가 요즘에 볼링이 지겨울 때가 많은데 목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카진성씨 대가리에 스트라이크 꽂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동호회에 진짜 예쁜 여자들 많거든요. 놀러오세요. 제 쌈을 높나리 직발로 태워갑니다. 앤 쌉소리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차량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렛츠고! 자, 우리 로나타 렌슈어스의 앞엔 대가리 체킹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바닥 쓰레받기부터 체킹 들어가겠습니다. 램성 포인트예요. 자, 요즘에는 확실히 싸제로 내 작업을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쓰레받기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데 보시면 구멍은 살살 잘 뚫려가지고 바람이 흉흉 들어가가지고 에어 인테이크적인 어떤 에어로 다이나믹이 깔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안개등은 따로 준비가 되어있진 않고요. 여기 한 발, 두 발, 세 발 뭐냐면은 머스탱 이렇게 그 뒷대가리, 뒤테일 램프 이렇게 세 발 달려있는 그런 거를 약간 빨아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에어 인테이크 여기 다 뚫려가지고 옆으로도 라가미가 뚫려있어서 굉장하게 잘 튀어나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각형을 많이 쓰는 우리 현대 형님들의 어떤 철학이 있습니다. 센슈어스 스포티니스인가 그 디자인 철학이라는데, 어디서 주워 쳐듣고 찍찍찍찍찍찍 라가리 돌아봅니다. 앤 쌉소리고요. 자, 요쪽 그릴 쪽 보시게 되면은 그 라반떼와 약간 그 비슷한 형상인데, 이 깜장이 약간 그 빛이 돌면서 굉장히 램성적인 고급감, 로그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마크에다가 약간 니스칠을 해놓은 것 같아요. 예, 굉장히 그 램성적인 것 같아요. 예, 포인트가 딱 있어요. 레이던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 죽겠네요. 레이더가 아마 맞는 것 같은데, 형님들이 또 레이더인데 그것도 모르냐고 또 빡대가리냐고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갑자기 무서워져 버립니다. 앤 쌉소리고요. 자, 본인 쪽 보시게 되면 제가 그 여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치 대가리였던 끝판왕이에요. 예, 요거 보세요. 더듬이 가지고 그냥 끝에 저기까지 완전히 A필라까지 솟아있는 느낌이고, 사실 이 현대 형님들께서 미래지향적이게 옛날에 YF 삼엽층 그 디자인할 때 그 느낌처럼 그걸로 잭팟 터지지 않을까 해서 딱 디자인했는데 그냥 기본빵 정도 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진짜 짜세 흰색이랑은 딱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젝션 뭐 LED 뭐 라이트가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게 인스퍼레이션이니까 약간 그 돼지게 LED가 쳐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라이트가 어떻게 영롱하게 빛을 발휘하는지 한번 체킹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Let's go! 여치 더듬이 깔끔하게 약간 스크래치 빵으로다가 멋있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자, 라이트 갑니다. 라이트 Let's go! 웨블 파티! 네, 라이트도 완전히 LED로 그냥 LED 담아가 깔끔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쌍라이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쌍라이트 갑니다. Let's go! 와우! 이렇게 비춰주면은 거의 6천만원짜리 차 같아요. 완전 깐지 와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람빡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람빡이 레스 라네 람빡이 체킹 앱을 바래 들어갑니다. 예. 자, 렌슈어스의 옆엔 대가리 체킹 들어가겠습니다. 와, 휠 보세요. 이게 뭐 엄청나게 비싼 무늬로다가 그냥 이렇게 완전히 멋있게 타공을 한 것 같아요. 휠을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주면 사제로 안 박아도 되니까 얼마나 램성적인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 여기에다가 흰색 라이트 색깔이랑 깜장이랑 깔맞춤이 뒤지잖아. 이러면 거의 고급 세단, 고급 외제차 로르쉐에서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짜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런 거 사제로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직접 해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현대 형님들께서 짜세 나오는 형님들이었던 니즈를 굉장히 잘 파악한 것 같아요. 소비자 앤 니즈 전문 용어 나와버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이제는 거의 찍어내는 기술이 거의 끝판왕에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저기 금속 활장과 뭐 팔만 대장경이나 그때부터 찍어내는 걸 잘했잖아요. 얼마나 잘 찍어냈어요. 이거 보세요. 캐릭터 라인이 뭔가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이면서 어떤 그 바람의 어떤 공기 지수, 공기 저항, 와류, 그리고 테일 뭐 램프, 뭐 PC 램프 뭐 그런 거 뭐 다 개뿔 몰라요. 그냥 잘 생겼잖아요. 멋있어요. 밑에 한번 보세요. 와. 사이드댐 그냥 사제로 닦고 작업했으니까 우리 현장님께서 요거마저도 못하게 하려고 그냥 쏙쏙 다 빨아먹으려고 완벽하게 디자인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 주면은 진짜 바로 10년 동안 밥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팔첩반상 제가 다 해드릴게요, 형님들. 앤 쌉소리고요. 진짜 기술 좋은 건 이런 거예요. 주유구도 깎아쳐 만들었잖아요. 이거 거의 그냥 장인정신으로다가 딱 만든 거 아니에요. 진짜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뒷대가리 넘어가겠습니다. 렛츠고! 자, 로나타 렌슈어스의 테일램프 한번 보세요. 와, 이 디자인이 저는 이제 실물로 처음 봤는데 굉장히
이런 돌기들 있잖아요, 돌기. 저는 굉장히 그 돌기라고 해가지고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약간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엔 쌉소리고요. 위험한 멘트가 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 뭔가 이렇게 공기를 몰아가지고 뒤로 네, 때려준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고 약간은 그 풍만한 느낌은 좀 없지만은 그래도 어떤 새로운 느낌, 챔피언이 되기 위한 어떤 우리 현대양인들의 장인정신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엔 쌉소리고요. 자, 밑에 쪽 저 요런데 굉장히 칭찬해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프로빨이라서 이렇게 돼 있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셉셉이지를 많이 하니까. 자, 요런데 검은색이랑 여기 반사판, 요거 반사판도 저기 뭐야 뒤에서 만약에 시동이 꺼졌을 때 예, 때려쳐박지 말라고 이런 거 해놓는 거라고 해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또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빡대가리인데 항상 많이 알려주십시오, 형님들. 마우라 굴 하나 안 까고 네 발로다가 멋있게 해놨어요. 예. 이거 싸제로 어디 가가지고 막 하려면 막 150만원 막 이렇게 쳐받고 100이랑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파뱅뱅, 예, 뱅뱅뱅, 요지랄 까는 거. 예. 100이 사운드 치려면 비싼데 이거 얼마나 잘하는가 모르겠어요.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로나타 센시오스의 뒷모습 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못 봤거든요. 제가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렛츠고! 브레이크 등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체킹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앱을 바래! 자, 요렇게 나오고요. 자, 이어서 후진발이 등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진발이 간대! 후진발이 이렇게 나오고요. 자, 람빡이 들어가겠습니다. 람빡이 렛츠고 앱을 바래요. 이렇게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렛츠고. 자, 센시오스의 트렁크 공간을 정확하게 제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앱을 바래. 와우, 굉장히 넓은데요. 자, 근데 뒤에 정신 나간 새끼가 계속 따라온다, 12분이다 그럴 때는 바로 꺼내신 상태에서 제가 해동 검도 배웠습니다. 라가리 라가리 바로 찍어 차게 한 다음에 뒤돌려 차게 한 다음에 자 바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해서 랍차기까지 완벽하게 바로 끝나는 겁니다. 예, 뭐 쫄아서 붙질 못해요. 자, 딱 가려고 하는데 또 띠껍다, 표정이 더럽다 그러면은 바로 아니 뭐 좋게 좋게 하시죠. 바로 하면서 바로 앞차기까지 완벽하게 끝내세요. 예,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자, 로나타 센시오스 2열 공간에 딱 제가 탑승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그 카멜 투톤으로다가 이 램칙한 색깔로다가 준비가 돼 있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굉장히 푹신푹신한데 이게 느낌이 뭐냐면은 치와와 대가리 만질 때 있잖아요. 치와와 여기 목 만질 때 이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만져봤습니다. 쌉소리고요. 선커튼 이것도 이게 아마 프로빨이라 있는 것 같고 요런데 스탱도 잘 쳐박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 부분 요런데 퀼팅, 화이팅, 라이팅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고 제네시스 셀렉션 3바리 정도까지 어떤 그 느낌은 아니고 근데 요 정도 급에서는 최고의 고급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뭐 아무것도 없고요. 자, 여기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에어컨에 구멍이 두 발이 달려있어요.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USA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우, 띠틀이 좀 낮아요. 여기는 뭐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도 굉장히 즐겁게 띠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점프 뛰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로나타 센시오스의 1열에 와봤습니다. 야, 요즘에는 진짜 중형 세단만 타도 더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완벽합니다. 자, 요거는 뭐 라방의 느낌이 좀 비슷하고요. 레들 시프트가 좀 처박혀 있다는 게 약간 램성적에 그렇죠. 이제 1.6 터보발인데 이건 꼭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가 도어 트림 쪽에 보시면은 이게 늙은 오이 느낌인가? 아니면 그 바게트 있잖아요. 파리바게트. 제가 파리바게트 그 바게트를 엄청 좋아합니다. 예, 그거 그냥 라가리 한 입에 물고선 그냥 싹둑해서 비워 먹으면 엄청 맛있잖아요. 엔 쌉소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소나타였던 음향 시스템 바로 보스 앙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보스 뭔가 짜서 나오는 우리 형님이 타라 뭐 이런 내용으로 딱 박아놓은 것 같습니다. 세트 1, 2바리로 메모리 앙 시트를 해놨고요. 약간 그 굴곡진 느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쪽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뭘 닮았냐면은 그 조개의 그 완자 있잖아요. 그거 빼먹는 맛이 있어요. 예, 갑자기 조개구이 롯날이 먹어버리고 싶네요. 초장을 거의 적셔가지고 먹어야 됩니다. 앙 쌉소리고요. 자, 여기 계기판 한번 보실까요? 계기판이 약간 푸르딩딩하니 아주 그냥 멋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 그 모드바리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잘 보세요. 에코바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포트바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컴포트바리 파래가지고 아주 보기 좋네요. 자, 그 다음에 와, 뭔가 터지죠? 예. 자, 뭔가 잭팟 터지는 느낌이 나면서 스포츠 모드가 나옵니다. 와, 죽이네요 진짜. 예. 커스텀 모드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게 저는 처음 봤거든요. 야, 이거 조금 그 가오 빠지는 느낌이 있긴 하는데 제가 R이랑 T 눌러봤는데 이게 편한 맛이 있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예.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램성적입니다. 여기 다 파여있어요. 여기 원래 이렇게 샤르륵 닫히는 거 그런 거 있는데 그냥 아예 파격적으로 여기에다가 무선 충전이랑 그 다음에 USA 예, 그 다음에 뭐 이거 담뱃불 지지는 거 항상 예, 준비를 다 해놓으신 것 같아요. 공조 시스템이 약간 그 레네시스의 디자인과 약간 비슷한데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사실 꺾어먹는 맛이 제일 맛있긴 한데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있고요. 이런 게 눌리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려주셔야 돼요. 와우, 램성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공조 시스템 만드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크리스마스 때 트리 하나 꼭 하고 다니세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쌉소리고 죄송합니다. 예? 자, 이게 프로빨이라 그런지 엄청 많이 뭐가 있어요. 뷰 그 다음에 피 빡치면 달려나가라 이런 내용인 것 같고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엄청 크게 준비되어 있어요. 어우, 멋있어요. 그 다음에 로트홀드. 그 다음에 이게 P가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주차됐을 때 집어넣었다 뺐다 이거를 예, 키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얼마나 신나는가 모르겠어요. 이 차 좀 올해 한 달 동안 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엔 쌉소리고요. 자, 시승 가기 전에 완벽하게 위에 예, 라노라마 선루프 프로빨이 제가 한번 제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달려!
파리 피퍼! 우! 완벽하게 그냥 머리통 다 벗겨집니다. 와, 시원해요, 시원해. 램성적이에요. 여자들 개 울어버리겠죠? 라노라마 앤 손 높은 사체를 써서라도 꼭 앤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쌉소리고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소나타 렌슈어스의 그 직발 달리기, 그리고 와인딩 한번 제가 제대로 때려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come on!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로나스타 센슈어스 발의 장단점에 대해서 라가리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중형발이 완탑이죠. 로나타는 기본기, 그리고 코너발이 운동상능 및 좌상기, 우상기 개 신나게 요리할 수 있는 맛이 있고요. 워낙 고속 안정감이 뒤지는 느낌이라 체감 직발이 약하다라는 게 함정이 될 것 같고요. 자, 1.6발이 엔진이 엄청 스마트하게 잔대가리를 굴려서 렁석 주행하면 20km 기본박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굳이 2.0발이 안 사도 될 것 같다라는 경제적인 이코노믹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맥이 달만이 많이 하는데 외관 센슈어스는 엣지 포인트들 많이 쳐놔가지고 스포티한 느낌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워낙 K5가 이빨 지대로 갈고 나와서 무릎을 꿇어버렸다고 합니다. 쏩소리고요. 자, 단점으로다가는 키보드 워리어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요 등급이면 그랜저, 요 등급이면 롤스로이스, 개 라빠지는 랍소리 그만하시고요. 단점 아닌 단점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첨단 옵션 서울발에서 쓰기가 불안하니까 굳이 필요한 거 아니시면 적정한 옵션 발에선에서 타협하시고 외관 짜서 나오는 것만 때려쳐놓고 타시다가 5년에서 7년 뒤에 바꾸시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앤 린심이에요. 사실 이런 차 탈 수만 있어도 정말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중형차 정도 까오잡을 수 있는 우리 형님들께 존경의 의미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라가리를 엄청 털었더니 간장게장에다가 레드홀 5개 빨고 찾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This is M 로진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everybody. 소리 질러 파리 피플.